지난 28일 저희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평생을 박봉을 견뎌가면서 애국심 하나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대한 보완적 처우 개선 차원에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 52세였던 평균 수명이 현재 81세로 급격히 늘어났고 금리 하락 등으로 운영 수익이 줄어들면서 공무원 연금 제도의 운영 자체가 현재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은 매년 재정으로 수조 원씩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 보전 금액이 무려 53조 원에 이르게 되어서 국민 1인당 부담이 1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무원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도 나라의 후손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개혁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 있게 추진해 나가기를 결정했습니다. 정당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선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입니다.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정부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책도 만들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조국 근대화의 주역으로 일해온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애국심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은 여야가 같이 추진해야 할 그러한 문제입니다. 새정치국민연합에서도 공적연금발전 타스크포스를 만들어 연금제도 전체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힌 만큼 여야가 함께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완성시켜 나가기를 야당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